안녕하세요, 유은입니다. 첫 곡이 아마 이 오빠 뭐야? 어? 이 오빠 뭐야? 그래. 어, 네. 대단하네. 이 오빠 뭐야? 달빛 아시장 돌리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저 유엔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너무 다 좋아서 제가 또 노래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. 괜찮을까요? 그럼 그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? 네!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내가 다 한다. 그럼 그 다음 곡은 오라버니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뮤직 큐!
저도 또 많이 먹고 가야겠어요. 여러분들 지금 즐거우시죠? 그럼 그 다음 곡은 약간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제 곡 중에 촌스러운 사랑 노래라는 발라드 곡이 있어요. 그 곡을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노래 부르기 전에 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? 네! 감사합니다. 많이 잘 수 있어! 많이 먹어야 돼요? 그럼! 촌스러운 사랑 노래 뮤직 큐!
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정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. 또 다음 무대도 정말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또 노라조 선배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유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? 그래, 그럼 마지막 곡은 혜윤이 메들리 준비했습니다. 뮤직
어떻게 앵콜이 지금 앵콜이요? 네. 그러면 팬클럽이신가요? 잠시만요. 네. 자, 그럼 즐거우세요. 우리 유유미 씨 앵콜 원하십니까? 근데 사실 우리 유유미 씨가 제 느낌에는 조금 전에 그 트롯 메들리가 앵콜의 엔딩곡으로 보통 준비하잖아요. 네네네, 그쵸. 근데 우리 그 부여 국민들하고 관광객분들께서 이 정도의 앵콜이 좀 요청 나오면 네. 어떻게 한번 또 청하실 의향이 있으세요? 저는 항상 준비해요. 항상 준비가 됐어요. 준비가 됐습니다. 좋아요. 자, 그럼 저희 앵콜곡 어떤 곡 준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마지막 곡은 네. 달달한 곡으로 준비. 달달한. 사실 유유미 씨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달달하고 그냥 상큼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. 달달한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해 볼까요? 혜영이 선생님의 네. 진짜 진짜 좋아해. 진짜 진짜 좋아해. 아 진짜 진짜 좋아해. 이거 한번 찾아냈고요. 혹시 있나요? 있나요? 아 네 있대요. 있죠. 자 그리고 우리 앞쪽에 니들 잠 안 자니? 우리 유유미 씨 팬클럽인가요? 어. 자 혹시나. 우리 엄마 아빠들 앞쪽에 화약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 다치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요 지금 꽃발콘 이 안쪽으로만 안 들어올 수 있게만 우리 엄마 좀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 그러면 우리 유유미 씨의 마지막 앵콜곡 자 진짜 진짜 좋아요 박수로 쳐야겠습니다. 그럼 정말 마지막 곡 진짜 진짜 좋아해 뮤직 무반주로 하는 건가? 우리 꼬맹이들 앉아야 그 언니 누나 노래 부른다? 앉아서 알겠죠?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? 위험하니까 아시겠죠?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? 자 제가 뮤직 하면 큐 해볼까요? 자 뮤직! 너를 위해